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아니죠 바로 어제 우리 손님분께서 저희 샵에서 데려갔던 이제 타란툴라 유체를 키우셨는데요. 한 4-5개월 정도 기르셨는데 개체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수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친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잘 보시면은 다리도 굉장히 구부정하고 이상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개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피를 해가지고 딱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요. 네 반응이 없네요. 이거는 참고로 탈피 껍질입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탈피 껍질. 네, 이렇게 건드리면은 네, 반응 없네요.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이제 그린보트 블루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건드리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빠르게 움직여서 사냥을 합니다. 뭐 빠르진 않았어. 자, 아무튼 여기 또 타란툴라가 있어요. 제가 키우는 애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반응을 보이고 바로 그냥 사냥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타란툴라 습성입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거미줄 치고요. 보이세요? 뭐 이번에도 좀 부족해.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이 빠를 거예요. 보세요. 야, 넌 먹을 거냐? 야, 넌 먹을 거냐?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재빨랐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타란툴라는 반응 속도가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오 빠르죠. 이게 정상적인 개체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거미줄을 치긴 칩니다. 근데 지금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었죠. 이런 친구들이 좀 아쉽게도 탈피 부전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 증상이라고 해서 다리를 저릿저릿하면서 굉장히 움직임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래 못 살지만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타란툴라 질병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타란툴라는 이제 거미줄 치면서 진동을 느껴서 이제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확 달려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잘 못 잡고 계속 두리번두리번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보통 타란툴라 피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주지는 않는데 이 친구는 왠지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주니까 결국에는 사냥해서 먹는데 이런 친구들은 탈피를 하면서 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개체는 제가 우리 외국인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와우 바로 코타럼이라고 하는 타란툴라입니다. 이야 수컷인데 제가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조금 하시는데 자주 오시는데 맨날 이것저것 이병도 하시고 저랑 이제 조금씩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물로 타란툴라를 몇 마리씩 드리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맙다는 표시로 제가 없을 때 이걸 한 마리 갖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코타럼을 입양을 해서 좀 번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가 지금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한번 드리자면 보통 코코피트를 이렇게만 쓰면은 좀 가벼운 감이 있어요. 보통 진동을 느껴서 사냥하거나 거리 감각이나 어떤 생물이 있다는 걸 판단하는 이 특성을 살려서 이런 바닥재를 까는 건데 이 코코피트만 깔아서 사육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건조해지고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될 때는 이 친구들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다가 황토를 어떤 일정 비율을 섞어주면 점성이 높아지면서 메꿔지고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작은 진동에는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거운 흙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저만의 팁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타란툴라는 질병이 엄청 많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웬몰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탈피를 하면서 몸이 마르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체내에 있는 수분이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다리가 잘 펴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질병이 걸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살아남기가 좀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들처럼 굉장히 거미줄도 잘 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가끔씩 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이 커지면서 악성 종양이 생겨서 이제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탈피할 때 그 혹을 떼어내다가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귀뚜라미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식용 귀뚜라미를 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귀뚜라미나 미럼을 먹인다고 하면은 자연에 있는 개체를 먹이다가 기생충 감염이 돼서 배가 터져 죽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바로 DS 증상
그 다음에 웬몰트, 그 다음에 혹,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증상이 조금 유난히 많이 걸리는 종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라이프 레드럼프, 아니면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이언트 화이트니,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만약에 그런 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바닥재를 좀 무겁게 해가지고 키우시면은 굉장히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털복숭이로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